안녕하십니까. 울산 마동석입니다. 오늘 제가 할 먹방은, 뭐, 많은 유튜버들이 실비김치 많이 드시겠지만, 울산에 정말 유명한, 맛있고, 정말 이 실비김치 하나의 목숨 거신 사장님들이, 한 1년 거진 넘게 고생을 하셨다더라, 이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. 그래서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, 뭐, 양파랑, 파김치 1kg, 배추김치, 실비김치 1kg,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. 아, 최고다, 진짜. 우와. 더 맛있어졌는데, 어? 진짜 더 맛있어졌어요. 이거 보시면, 쪽파도 되게 잘 다듬었어요. 먹기 좋게끔.
와. 최고다, 최고.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. 와. 네,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울산 나의 디미방 실비김치거든요. 김치 이름이 좀 특이하죠. 여기 사장님께서는 제가 직접 가게 가서 작은 가게에서 김치 이제 가게 운영하시는데 울산에서는 뭐 배달 민족도 하시고 전국 택배도 가능해요. 지금 사장님 운영하신 지가 거진 한 1년 반 넘으셨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 제가 꼭 진짜 소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. 사장님과도 식사를 하면서도 이런 김치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처음에 족발집부터 시작을 하셨다더라고요. 족발집인데 김치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이제 김치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거든요. 그래서 뭐 전국에 뭐 워낙 유명한 뭐 실비김치가 많지만서도 이거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먹어본 실비김치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. 여기는 아린 맛도 속이 아프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달달하면서도 맛있게 매운 그런 맛이에요. 그러니까 0단계부터 3단계까지 3단계는 아주 진짜 극강의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뭐 2단계는 불닭볶음면 정도 뭐 1단계는 뭐 열라면 정도 뭐 0단계는 이제 좀 정말 맛있게 맵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해서 여기 직원분들도 다들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다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는 누구나 하겠지만서도 일단은 여기 가게 직원들이나 사장님 마인드가 진짜 김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손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진실성 있게 하는 모습들이 제가 좀 많이 와닿았었거든요. 그래서 울산 나의 디미방 실비김치가 정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전부 다 대박 나셔가지고 멋진 2023년도 되시길 응원드립니다. 하여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에이 뭐 다 똑같지 뭐 실비김치 맛이 다 똑같지 그럴 수도 있는데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. 진짜 100% 장담합니다. 이거 진짜 전국 1등입니다.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